지난 주간 중국의 베이다이어 회의가 마무리되고 공산당 지도부가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베이다이어는 수도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300km 정도 떨어진 허베이성 친황다오시의 해안 휴양지입니다. 보통 여름 수도로 불리는데요. 공산당 지도부가 이곳에서 여름 휴가를 겸한 중국판 콘클라베 회의를 열어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때문입니다. 회의에는 전현직 지도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내놓습니다. 과거 덩샤오핑이 건강 이상설이 불거질 때마다 베이다이어 해변에서 수영을 하며 건재함을 드러낸 것은 중국 정치의 상징적 장면으로 남아있죠. 베이다이어 회의는 중국 정치를 논할 때 언제나 주요한 이슈였지만 올해는 더욱 시선이 쏠렸습니다. 올해 가을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행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면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차기 당 지도부 인사의 그림이 사실상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미리 그려지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시 주석의 연임과 향후 중국의 정책 방향을 예고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회의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회의가 끝난 16일 시진핑 주석은 첫 일정으로 랴오선 전투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랴오선 전투는 공산당과 국민당의 2차 국공내전 주요 전투의 하나인데요. 당시 마오쩌둥이 이끌던 공산당이 여기에서 승리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사면임 결정을 앞두고 자신을 제2의 마오쩌둥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시 주석이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데요. 시 주석의 사면임이 확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 관련 시 주석보다 더 주목받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바로 리커창 총리와 후춘화 부총리입니다. 경제수장 리커창 총리는 시 주석의 활동 재개와 비슷한 시점에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도시 선전을 방문했는데요. 올해 임기가 끝날 예정이어서 영향력 약화가 예상됐지만 그의 활발한 활동 모습이 공개되며 외교가에서는 그가 향후 전인대 상무위원장, 권력서열 3위 자리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5, 6월 중국 매체들이 리 총리의 발언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시 주석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각의 분석도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경제 분야에서는 그의 입김이 지속되리라는 전망입니다. 또 리 총리의 뒤를 이을 것이 유력한 후춘화 부총리가 주목받았는데요. 리 총리와 후 부총리는 중국 공산당 청년 조직인 공청단에 속한 두 명이기도 합니다. 시 주석이 권력 강화와 함께 적수였던 두개 파벌, 공청당과 상하이방을 사실상 거의 무력화시켰는데 사면임 결정을 앞두고 공청단의 목소리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다시 커지는 분위기인 겁니다. 결국 시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으면서 이런 상황을 불러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 주석이 본인의 부담을 덜고자 공청단의 정책적 공간을 준 건지 아니면 안전한 사면임을 위해 전략적 연대를 한 건지는 불확실하지만 올해 가을 당대회에서의 최고 지도부 구성이 더 흥미로워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중국 지도부의 구성이 중요한 것은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어떤 차이가 바로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제로 코로나로 상징되는 시 주석의 규제 중심의 정책이 당대회를 전후해 리 총리가 주창하는 개혁개방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일단 현재 미국은 경제안보를 내세우며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을 구성하려는 상황이죠. 미국의 정책 드라이브에 앞으로의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신냉전의 파고를 넘는데 중국의 정치 상황을 우리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이 쏠립니다.